디파팅 라인을 표기할 때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디파팅이 있으면 디파팅으로 가지고 컬러를 먼저 변경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좀 많이 좀 참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바로 상악화 이렇게 변환을 해도 되고요. 이걸로 되는 그냥 컬러 변환을 해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파팅 라인 검색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가는 데는 이걸로 가고 그죠? 하는 데는 가고 표시를 할때 프리퍼런스 딴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제 라인에서 쇼 위드스 선두께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어브젝트에 가서 여기서 이제 라인이나 아크 이거 다 디폴트로 선두께가 되어 있죠? 스플라인 이런 것들 그 디폴트에서 선두께를 좀 두껍게 표기를 해둡니다. 오케이 두껍게 했죠? 그리고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가서 기존 것들 기존에 이거를 선두께가 좀 두껍게 되어 있죠? 모두 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선두께를 얇은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고 선두께를 여기서 엑스트랙트 커브 가서 에지 커브 가서 추출을 해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가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확실히 두껍게 해서 알수 있어요. 여기도 뭐 이쪽으로 파팅을 지나가라. 이렇게. 그죠?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파팅 라인 지나갈 때좀 그려줘야겠죠? 아크랭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빼주면 그죠? 여기도 이거 하겠다 이렇게 여기도 이거 이렇게 하겠다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형 이렇게 구멍 뚫린 곳 같은 경우도 좀 표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표출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도 뭐 여기 기준으로 가겠다. 여기도 여기 위에면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표기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브랭크를 딱 보게 되면 파팅 라인이 어딘지 금방 알수 있고요. 레이어를 넣어놓게 되면 그죠? 11번 넣어놓게 되면 11번 이렇게 해서 온오프 보게 되면 실수 않고 볼수 있겠죠. NX9을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